재우 오늘 읽기 연습입니다. 단어 선생님이 단어 뜻도 물어본다 했어. 재우 단어 뜻을 오랫동안 기억을 잘 까먹는 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열려라. 바쁘다. 열려있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이봐, 혜인이 이봐. 이 그림을 봐라. Okay, this picture. 한번 길어봤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지? 그래, 바이크를 틀렸잖아. 바이스를 써놨잖아.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Look at it. 그거 좀 봐라.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사람 둘이 대화하는 거야. 얘를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가 뭐라 그랬다?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랬더니 B가 보고는, Is he 박지성? 그렇죠. 뜻은? 그는 박지성이 아니니? 오케이. 사진 속에 박지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n't he 박지성? 이준이 박지성? 이라고 물어봤더니 A가 다시 대답합니다. Right, he is my hero. Right, he's my hero. 의 뜻은? 맞아. 그는 나의 영웅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right 앞에는 이 말이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그래, 네 말이 맞다. Yes, you are right. Yes, you're right. 아, right의 다양한 뜻, 뭐뭐 있었더라, 단어할 때. 맞은. 올바른, 맞는이라는 무슨 시? 이런 시. 오케이. 어떤 문제? 맞는. 맞는 문제, 옳은 문제, 틀린 문제. 무슨 시예요, right?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붙였어요? 비동사. 그래서 얘가 옳다, 올바른, right이 be right 하니까 옳다가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자, look at this picture라고 말했더니 B가 사진을 보고, 이건 박지성. 그리고 이거는 사진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겠죠. 야, 이 사진 좀 봐. Hey, look at this picture. 이제 박지성? Yes, you're right. 그래, 니 말이 맞아. 그 사람 박지성이야.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박지성 is my hero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뜻은? 정말 왜 너는 좋아하니 그를? 오케이.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Why do you like 박지성? 근데 왜 he가 아닐까요? Why do you like him? 하면 안 되나? 내게 필요한 건, 자, 읽어볼까요? He is kind. 계속 읽어볼까요? He is my brother. I like him. This is his book. 그래서 he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가란 뜻으로서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라 했어. 주격이라 했으면 주격. 네. 누구를이 아니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한다, 그를. 오케이. 얘가 그래서 그를이란 뜻이 필요하지 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목적격이라 했습니다. 목적격. 그 다음에 this is his 부분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것은 그의 책이야. 책이다. his는, 이게, 여기 지금 he하고 him하고 his는 다 관련이 있는 말인데, 사용하는
자리와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주격이고요. 얘는 누구를 내가 좋아한다 해놓고 누구는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어? 누구는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누구를 이라는 형태고요. 얘는 누구누구의 라는 형태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이 뜻은 그는 덩치가 크지 않고 그러나 또는 크지 않고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오케이. 그래서 축구 선수가 덩치가 크거나 키 크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축구 선수가 덩치가 좀 크거나 아니면 키가 크면 유리한 점이에요? 불리한 점이에요? 키 크는 거는 유리한. 키 큰 건 유리한 것 같고 덩치가 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로 막 밀어도 잘 밀리겠어요? 잘 안 밀리겠어요? 그러면 빅하거나 톨한 게 유리한 점이야? 불리한 점이야? 유리한 점이죠. 아니? 다 했는데? 하나 틀린 것 같아? 눈치챘네? 어? 어디 시험지 여기 있어. 시험지 여기 있어. 여기 둘게. 자, 그러니까 지금 신체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네, 신체적으로 유리하지 않지만 위대한 축구선수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로 그리고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 크지 않아 그리고 위대한 축구선수이다. 이게 어울려. 그리고와 어울려. 그러나가 어울려. 그러나. 오케이.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축구선수로서. 네. 근데 여기는 훌륭한 위대한 축구선수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으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불리한 점, 여기에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얘기니까 사이에는 접속사 but이 와야지.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Take a look at the picture. 그 뜻은? 한번 봐라. 그 사진을. 그 사진을. That의 느낌은? 아, 저 사진은. 자, 두 번째 사진. 아까 전에는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서 뭐라 그랬고. This picture. 이번엔 그거 말고 그 옆에 조금 먼 느낌인가 봐. 두 번째 사진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Take a look at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아, look at.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Look at this picture.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 했죠. 네. 네. 자, 두 번째 사진에는 박지성의 발이 나와 있어요. 발을 보고 얘기합니다. His feet look ugly. 그 뜻은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ugly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입니까? 그럼 ugly가 이름씨예요? 무엇? 그랬더니 못생긴 이랍니까? 어그니 뜻이 뭐예요? 못생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시에서 벌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영어스럽게 쓰면 그의 말 어때 보이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인데 무슨 무엇입니까? 무엇 보이냐 이랍니까? 어때 보이냐 이랍니까? 어때 보이냐 물어봤더니 못생겨 보인대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his how he's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 His feet look ugly.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They. 발이 지금 사진에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양쪽 발 모두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못생겨 보인단 말입니까?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단 말입니까? 그것들. 네, 그래서 묻는 말은 뭘까요? Look. Mm-hmm.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right. 다시 해야 되겠죠. Right.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의 뜻은 맞아. 그는 가지고 있어.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상처들을 발들을 그의 발들 발을 또한 그는 또한 발의 상처도 많이 가지고 있어. 못생겨 보인 게 맞단 얘기고 자기도 동의한단 말이고 박지성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a lot of sca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는 그 또한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발에 무엇이 있냐? 영어 표현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to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too? 어,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too? 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만 안녕하세요.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어 만만 길어봤자 해서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는데 이거 묻는 말 못 만들면 어떡합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이거 안 보여요. 자 계속해서 자 발이 못생겨진 이유를 묻고 있네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무슨?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왜 못생긴 발을 가지게 되었니? 뭐라고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 오케이. 그랬더니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뜻은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그가 매우 열심히 항상 그가 항상 연습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hard의 여러 가지 뜻 열심히 열심히 딱딱한 딱딱한 힘든 힘든, 어려운, 그렇지. 자, 여기에 읽고 뜻. He practices. He practices. 뜻은? 그가 연습하고. 끝까지 해야지 뭐 하다 맙니까?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다.
누가 연습한다.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근데 because 또 네. 예, 읽고 뜻. Because he practices. 예, 뜻은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 때문에 네. 누가 다 해서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묻고 답하고 있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고 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he have ugly face? 했더니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렇죠. Why does he have ugly fac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뜻은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그의 발들을 못생기게. 오케이. 자, 우리말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뭐 대신 왔어요? 연습. 선생님 덜 썼는데요. 아직 마저 써주세요.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이겁니까?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아닌가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꿔볼까요? 연습하다 practice. 연습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 연습하는 것, 연습하기 위하여, 연습하기 위한 연습해서.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다.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길 가다가 it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만약에 it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도 없어지고 it도 없어졌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할 뻔했어요?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라고 할 뻔했죠? 네. 그런데 이거 말고 딴 방법도 있지 않나? To practice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까? 참 많이 했는데 뭐라고요?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이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것.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이렇게 되고 Ug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Ug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떤 그것이 만들었니 그의 발들을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어 표현 How? Did he make his feet?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it make
his feet. How did it make his feet? 이라고 물어봤더니 It made his feet only. 오케이, is 뭐 대신 왔다고요? She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Okay,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자, 요거 남았어요. 이거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생각해보고 계십니다. 오세요.